귀한 말씀의 자리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리는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분위기도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목사님들 또 여기 계신 여러 성도님께서 이렇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린 시절에 어머님 손을 잡고 이렇게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겁고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던 그 기억이 다시금 생생해서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입습니다.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시편 121편 말씀은 이제 본문은 1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에 표제라고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120편부터 132편 여기까지 계속해서 34편까지 죄송합니다.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의 시리즈의 이제 설교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1년에 3차례 또 절기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게 보면 성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규례를 따라 올라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구하든 무엇을 찾든 가장 먼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고 또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싶은데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오래 전부터 이제 계속되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 홍익대학교라고 하는 신촌에 미술로 되게 유명한 대학 앞에 어떤 분이 조그만한 소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벌써 30여 년 계속되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버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극을 지은, 그러니까 희곡을 지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뭐 등장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단 두 사람인데요. 두 사람이 나와서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도가 언제 온대? 그래서 waiting for goto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해석하면 고도라고 하는 이제 뭐 여기 계시니까 영어가 더 익숙하시겠네요. goto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들으면 신을 구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니까 정확하게 대상을 설정하지 않되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는데 마치 기다리는 그가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연극의 시종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올 누군가를 계속되게 기다리는. 예. 사실은 제가 그 연극을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된 건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젊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저하고 아내는 67년생이고요. 이제 86년도에 대학을 가서 그 연극이 85년도에 시작을 한 거라 그 이듬해에 그쪽에 이제 가서 연극을 보면서 처음에는 너무 지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기다리기만 하니까. 사실 인생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 학생이 없는 형편에 돈을 주고 들어가서 봤는데 뭐 화려하게 진행이 되면 재미있겠지만 계속 기다리고 대화만 반복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한참을 지난 후 제가 사실은 그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의 삶이
막 뭔가 원하는 대로 금방 될 것 같고, 특별히 그때 당시 한국 사회는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군사 정권 때문에 청년들은 늘 데모를 하고,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뜻을 세워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영화 자체가 뭔가 되지 않, 그 연극 자체가 되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으로 있어서 참 지루하고 힘들었다고 하고 지났는데, 신앙을 이후에 군대에 가서 가졌습니다. 정말 주의 전적인 은혜로 군에서 신앙을 갖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되고 행복한 것을 누린 후에 막 제대하고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 이제 처음 출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고신측 교회였고요. 혹시 뭐 연배가 있으셔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 교회를 시무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정근두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제 올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계속 출석을 하게 됐고, 이듬해에 저희를 지도하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저는 이제 대학에서 금속 재료공학을 전공했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 힘들어했습니다. 사실은 전혀 뭐 신앙을 가진 연조도 짧고 이랬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이니까 듣겠다고 딱 갔는데, 목사님이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청년부에, 대학부에. 목사님이 말씀하셔 신학교를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신학교를 가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간 거예요. 근데 저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예 하고 이렇게 순종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 그래서 그 이후, 예. 아무튼 이제 신학을 하고, 또 마침 그렇게 권하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를 제가 섬겨서 이제 23년 이렇게 섬기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은혜를 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공부하러 왔는데, 이런 과정을 쭉 지내면서 여기 목사님들은 더 오랜 시간 연륜으로 보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25년의 세월이 짧은데, 요 시간을 보면서 그때 봤던 연극이 하나 이해가 됐어요. 그게 오래 기다림 같은데, 우리의 기다림이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헛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이 바르다면 결코 헛되지 않고 분명코 응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쩌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정말 구하는 일이 어떻게 해결될까? 이것을 구하는 마음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편의 그 연극의 모습과도 비슷하고요. 아니면 이것을 조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실존하고도 같습니다. 늘 인간은 기다리고, 늘 인간은 뭔가를 찾고 뭔가를 구하고, 어쩌면 표현으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이렇게 어디서라는 게 장소나 뭐 이렇게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더 깊이는 정말 만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를 물은 후에 분명코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10월 24일에 여기 필라델피아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면 마치 지금 이제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돼서 뭐 우유나 우유를 제대로 소화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튼 여기 생활이 아직 이렇게 정말 부족하기만 합니다. 오늘 김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목사의 신분인 연고라 여기 섰지만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고 아직 잘 모르는데, 제가 현재 머무는 곳은 이제 기쁨의 교회 선교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일 목사님과 오래전부터 중국 선교를 이렇게 같이 했고, 거기 이제 신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안식년에 선교관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이제 왔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선교관에 막 도착해서 올라가 보니까 한국 책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한국 책이 이름이 뭐냐면 서재필 이렇게. 예. 그 저 사실은 한국에서 뭐 그 서울 이렇게 늘 다니는 길에 독립문도 있고 뭐 어린 시절에 늘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다가 한국 책이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낮에 잠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고 이런 시간에 그 이제 도서관에 가기 전에 이렇게 한국 책을 보면서 서재필 박사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요.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그렇게 한국 독립, 또 특별히 한국이 독립되고 새롭게 국가를 세우는데 큰 기틀을 한 민족적인 어른이 여기 있었구나.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서재필 박사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웃으실까 봐 제가 그 즈음에 같이 활동했던 한 시인을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시편이니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인데요. 이육사라고 하는 분 혹시 아시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육사라고 하는 그 분이 성함이 원래 이육사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서재필 박사도 여기서 보니까 필립 제이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이긴 하지만 그 이육사 시인은 원래 이육사가 아니고 이름은 원래 이원록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육사였는가 하냐면 그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는데 그 대구 형무소 감방에서 받은 수인 번호가 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기의 그 호처럼 사용을 해서 이육사였고요. 그는 안타깝게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보지 못하고 44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기다리면서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시를 하나 지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 광야라는 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 이 사람 마음속에 혹 우리 민족 안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시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1939년에 지은 광야라는 시인데요. 잘 아실 텐데 이런 내용입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시입니다. 제가 뭐 이 시를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공이 이제 금속공 재료공학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 시편 121편과 이렇게 약간 오버랩 되는 듯한 그런 갈망, 특별히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상황에 있을 때 더더욱 간절하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는 심령이 이 이육사의 시 안에는 초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펼쳐진 이런 것들을 그 전에 갖기 어려웠을 텐데 이 이육사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일반적인 시지만 시를 볼 때 우리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더더욱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죠? 1절에서. 그러면서 덧붙여 2절 저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도움이 되시는 즉
우리가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신 천하 만물의 그 오묘함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이나 정말 현실 속에 아니면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이 계속되게 세워가는 것 속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물을 때 우리는 신앙의 고백과 같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 사실은 복음을 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아닌 사람을 내고 인간적인 것들을 내고 이러기 쉬울 텐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어딘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영원히 의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삼을 뿐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때때로 사실은 인간사 속에 있으면 더 오랜 세월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50여 년 사는 저희 부부도 인간사 가운데 있으면 마치 무슨 일의 해결이 인간 안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인간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로 하여금 뭐에 더 집착하게 하고 뭐에 더 사실은 아쉽게 하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대용물, 이것들을 쫓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있기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라면 이것이 이후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분도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세상에 아무리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소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쫓고 세상은 보여지는 바를 쫓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나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붙잡는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바로 이 내용을 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다소 이것이 이렇게 좀 송구하지만 이렇게 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보는 것 같은 기회를 오늘 좀 가지시기 원하는데요. 조금만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시는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고백하는 이유가 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가를 밝힙니다. 원래 시가 일반 이렇게 평서 문과 다른 게 뭐냐면 짧은 글로 함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가 실제로 일반 표현보다 훨씬 번역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단어의 음축력이 강해서. 그래서 사실 이 시편 안에도 바로 이렇게 마치 말하자면 이렇게 꼭꼭 누른 그 복음의 진수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3, 4절에 그냥 우리가 쭉 읽었지만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는데요. 우리를 지키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가 하면 첫 번째 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신다. 예.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1930년생이십니다. 그래서 일정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러셨지만 저희 아버님은 한국에서 나신 건 아니고요. 일본 나고야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이 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는데 이유가 실족하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아마 어르신들이 대부분 연세가 드시면 하체가 약해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걸음걸이가 익숙하지 않으신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님 생신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나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버님이 거동을 많이 안 하셨던 터라 사실 제가 늘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고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머니 생신이라 아버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저희가 챙기기 전에 좀 먼저 나가셨어요. 그 저희 집이 이렇게 4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제가 막 이제 허겁지겁 아버님 나가신 걸 보고 뒤쫓아 나갔는데 저 계단에서 어이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마음은 뭐 날아가실 것 같았는데 계단을 내딛으시면서 사실은 그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이 이렇게 실족하셨어요.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병원 그리고 뭐 수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셔서 예, 하나님 품에 이렇게 평안하게 안기시긴 하셨지만 제가 젊은 사람이어서 실족한다라는 게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대하다가 아버님을 뵈면서 아 이렇게 발을 잘못 딛는다 그게 당장은 그냥 발을 한번 잘못 딛는 것 같지만 이게 한국에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어떤 공직에 있던 사람이 낙마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서 떨어진다. 다 전부 다 사실은 발을 잘못 디딤으로 생긴 여러 현상들.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지키셔서 우리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당장 여기에만 있는 것 같지만요. 더 나아가면 제가 왜 아버님 예를 들면 생명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족치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밤새 우리를 지키시고 예?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서 노인바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졸지 않는다 주무시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은 반복적인 의미예요. 앞에서도 썼는데 또 여기서 두 번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실히 지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히 지키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일상적인 일거수일투족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과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예. 이게 사실은 1618년과 19년에 저 멀리
네덜란드의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은 도르트 신경, 또 어떻게 뭐 다른 용어로는 뭐 튤립이라고 하는데, 또 그걸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후에 생겨진 구원론에 대한 정립.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으면 영원토록 놓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렇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실은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능력은 제한돼서 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되이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이 안에 담겨 있는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에는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대상이 누구냐면요,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라고 하는 한 인물, 한 대상, 어쩌면 우리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개인. 그렇죠? 하반절에도 너를 지키시는 자가 하면서 대상은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그래서 성도 개인,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그저 나와 민족 전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대상적인 확대와 더불어 공간적인 확대를 이뤄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약속처럼 성령이 오셔서 이 구원의 대상이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 말하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진 그 대상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서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에게로,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말하자면 온 민족, 온 열방, 온 세계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 우리는 구약적인 컨텍스트를 보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두 알고 있는, 그래서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크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또 접하게 된 수많은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이렇게 작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눈앞에 보는 것, 내가 현실적인 것.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거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하고 그 대상도 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여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를 펼쳐져서 마침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역사를 담아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 이 말씀, 이 지금 1절, 2절도 은혜가 되지만 3절, 4절도 이 자체를 묵상하면, 아, 그래서 사실은 저 한국 땅, 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 여기 미국에서 나신 분들이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땅, 복음이 펼쳐질 이때 그 한국 땅이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있게 하시고, 사실 복음을 가지고 또 여기 오셔서 이 귀한 목사님들은 또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을 하시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땅끝까지 가려고, 예, 중국에도 가고, 예, 예전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주계 장막, 청해의 장막 이래서 다 막혀있던 땅, 예,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아프리카, 어디 못 가는 데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그 편만함이 얼마나 넓게 전해진, 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귀한 문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혹이나 돈을 벌고 인간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걸로 사용될 수도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참여함으로 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 전해진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더욱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어떤 유능한 그리고 능력 있는 무엇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피려고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제가 3절 4절을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라는 부분과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려는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것을 본 것처럼 이제 여기 5절과 6절에서도 역시 계속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돼서 너무 저기 송구하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어떤 일로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아들처럼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기른 친구가 지금은 여기 워싱턴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제 방문을 한 건데 하루는 저보고 이렇게 좀 시내 가보라고 해서 백악관에 갔는데 백악관 뭐 아시겠죠 더 잘 그냥 이렇게 쭉 둘러 있어서 건물만 보고 왔습니다만 저희가 15년 전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었던 영국에서는 그렇게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곳에 미국과 달리 펼쳐지는 하나의 그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런던 버킹엄 그 궁전 앞에서는 매일 그 근위병 교대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근위병들이 멋진 기마를 타고 또 모자 같은 걸 쓰고 거기 앞에서 척척척 해서 이제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교대식을 하고요. 예, 저녁에도 교대를 하는데 저녁에는 그걸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대식을 왜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대식은요. 자기들끼리 멋있으려고 교대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교대식을 외부에 함으로써 이런 걸 알리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강한 군인들이 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 적들은 덤빌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디스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위병 교대식을 외부에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 관광 상품화 됐지만 예전에는 외부에 적이 침입하려고 할 때 거기서 그 강력한 군인들의 그 교대식을 통해서 왕을 지키고 있는 인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은 이것을 흉내내고 이게 배워서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국 나라들이 예 뭐 전승기념일이라든가 아니면 한국 같은 게 국군의 날에 자기들이 가진 무기를 디스플레이함으로 데모스트레이션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이런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분이기에 해와 달을 통해서 그리고 사계절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막아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일을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줄을 저희는 압니다. 그렇죠? 해가 떠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이 밤에도 어둠이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신다. 형 너무 사소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이제 아내랑 둘이 여기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얘기해도 실례 안 될까요? 제 아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아침에 가슴이 이렇게 저렸어요.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구나. 어쩌면 우린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냥 밤에 피곤해서 자면 다음날 새날이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속 계셔서 이게 익숙하실 텐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저희로서는 매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게 아마 저희 아내가 아침에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키시는 이 새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지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 아래 두는 것. 즉 우편이라는 것은 바른 쪽, 가장 중요한 쪽을 말하고요.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뜨거운 열대기온 가운데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는 생명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 고백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와보니까 해가 뜨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어제 오늘 날이 이렇게 흐려서. 근데 기왕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사실은 그 영국에 갔을 때 그 전까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10월 말에 와서 이제 봄에 가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는 1월 말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 명절을 보내고 어른들께 인사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니까 좀 지나니까 봄이 오고 그래서 긴 여름을 지내느라 몰랐는데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해가 그렇게 금방 지는지 몰랐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니까 4시, 5시 요 정도 되면 지는데 저희가 있었던 건 영국의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인데 예, 그 말하자면 한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나가서 뭐 별 보고 나가서 예, 별 보고 들어온다. 이게 이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장을 표현할 때 그런데 거기서는 저희 아이들이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한국처럼 새벽에 나가서 밤에 늦게 와서가 아니라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넉넉히 나가는데도 한 3시 정도만 되면 해가 져서 이렇게 어두워졌어. 그래서 그 겨울을 지나고 나서 이듬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햇빛의 귀중함을 이제 알았어요. 해가 뜨는 게 얼마나 귀중한가. 근데 이것과 역설적으로 중동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같이 유학 갔던 사람들 중에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왕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은 해가 지겹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여기 물을 사 먹잖아요. 자기들은 예, 물이 기름보다 비싼 데서 살다 와서 예, 여기 자기들은 기름 막 기름이 말하자면 여기 이제 갤런이어서 한국은 기름값이 여기 상대적으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나 중동에 온 사람들은 기름은 그냥 뭐 우리처럼 물처럼 쓴다. 그런 두 개의 차이를 느꼈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이 중동에서는 해가 그리고 밤에 달이 즉 이것은 기후가 얼마나 이렇게 심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켜주신다. 당시에 해와 달과 별은 대형 박물관 가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방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신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 신들로부터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아주 든든히 지켜주신다고 하는 고백을 여기 시편 기자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저희가 앞절부터 쭉 이렇게 지금 살펴와서 그런데요. 실제로 이 내용 안에 보면 이제 7절 8절을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두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121편에서는요. 우리는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데 주로 초점이 있지만요. 실제로 여기서는 더 중요한 강조점이 원래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키신다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 나옵니다.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지금 결론부와 같은 7절에 두 번을 반복해 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누가 우리를 지킬 것인가?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이 세상은 모두 다 없어져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무궁히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있다면 저 오늘 이제 와서 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이 8년 동안 정말 주의 은혜로 지금껏 지켜왔고 또 특별히 김 목사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자리를 지키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로 대언하게 하심을 생각할 때 설교자로서 제가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세우셨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속에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사실이라면 이후로 주님께서 이 인터넷 복음방송을 신실히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에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하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주눅들 때도 있고 현실의 여러 파고 앞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여 다시금 저희로 주의 말씀 앞에 부르셔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의지하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지키시는 자들임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펼쳐내는 복음의 역사를 더더욱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당신의 종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또 함께 동역하는 귀한 사역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를 협력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전하에 전할 수 있는 복음방송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희가 살 때 어느덧 2019년이 저물어가고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하려고 하는 이때에 주님이여 새해를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특별히 이루시려고 하는 지키시고 펼치시는 복음의 역사를 더더욱 의지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